네,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파는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경이로운 소문 2. 이 시간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 자체를 본다기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저희들 전략을 세워봐야 할것 같습니다. 소문 확인하고 가시죠. 자, 오늘의 소문 공개가 됐습니다. 자, 테슬라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죠? 8월에 로봇 택시를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함께 내용 살피고 갈까요? 자, 일론 머스크가 오는 8월 8일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공개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가끔 이 머스크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좌지우지 되니까 또 부럽기도 한데, 자, 내용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운용은 2027년이 돼서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로봇 택시는 이미 기존의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뭐 구글이라든지 GM 등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힘을 주는 이 분야는 한 차례 크게 시세를 분출하기도 하잖아요. 어제 뭐 그래서일까요? 자율주행 한 차례 크게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고, 떠오르는 키워드가 많습니다. 뭐 자동차를 볼 수도 있고, 자율주행 뭐 로봇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키워드 주목하실까요? 네, 우선 오늘 좀 맞춰야 될 포커스를 좀 맞출 부분은 좀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테슬라가 이제 무인 로봇 택시 출시를 지금 발표를 하자 지금 전기차 시장 침체로 지금 주가가 좀 내리막을 걸었던 테슬라가 지금 낙폭가 대구 안에서 주가가 지금 급반등한 점을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테슬라가 지금 로봇 택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테마를 또 형성할 수 있는 이제 바닷권 또 매수 자금이 유입됨 등과 함께 로봇 택시의 키워드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바닷권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이제 발생한 점에 따라서 무인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받는 종목을 금일 추천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입니다. 퓨런티어 같은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조립과 그리고 자동화 공정 장비용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금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사업 분야에서 자율주행의 핵심인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대중화에 따른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지난해 전장용 카메라 장비 매출이 급성장을 했고, 지금 올해도 분명 매출과 그리고 LG 이노텍 고객사 모멘텀으로 외형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는 자율주행 관련주로 추천드리고, 지금 상당히 좀 낙폭가 대구 안에서 진입을 할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차트 분석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퓨런티어 역시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조정을 좀 강하게 좀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쌍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추세를 한번 돌려놓는 이런 모습과 함께 앞서 오늘 소문에서 보셨던 로보택시 자율주행 모멘텀, 이 모멘텀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24,1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키워드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퓨런티어 받아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24,1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8,0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쌩쌩 달려주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현대로템. 위원님, 저는 이 종목만 보면 위원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작년에도 정말 큰 상승을 안겨준 종목이기도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고점을 오늘 뚫어내는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는데도 굉장히 강한데, 그대로 홀딩해도 좋을까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은 하되 지속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해 두번 한번 또 바닥 어두번 바닥권에서 타점을 좀 잡아드렸던 이런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신고가 갱신을 하는, 올해도 추천을 드리고 신고가 갱신하는 이런 강한 흐름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항 라인을 뚫고 계속 상단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추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올해 좋겠지만은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컨셉이 나온 부분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유자분들은 지지 라인 확인만 하시면서 지금 다음 지금 주봉상 고점을 보시게 되면
45,000원, 45,000원 라인입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45,000원까지 가져가되 비중 조절 좀 하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지 라인 39,000원 지지를 확인하면서 45,000원까지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목표가를 여러 차례 돌파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상방이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39,000원 지지하고 체크를 해보시고요. 45,000원까지의 흐름 다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도 볼까요? 자, 광명전기 보겠습니다. 어제 목표가 돌파 이후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차례 추가 전략을 챙겼죠. 오늘 다시 한번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챙기는 게 맞을까요? 우선 비중 조절을 하시되 이 종목 또한 조금 더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긴 하나 오늘 다시 한번 올선 올라타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 라인 좀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변동성과를 좀 노려서 수익을 좀 극대화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5일선을 다시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차트를 좀 만들어놨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2,500원 그러니까 지금 5일선 부근 그러니까 2,600원 부근 2,600원 지지 라인을 단기적으로 좀 보실 분들은 2,600원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다시 리바운딩 나올 때 그리고 한 2,900원 부근까지 좀 비중을 조금씩 분할로 익절하시는 이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600원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2,900원까지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종목 워트. 왠지 앞서서 제가 머스크가 부럽다, 말 한마디로 주가가 좌지우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와, 워트가 하루 만에 왠지 와, 두 자릿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이 자리 목표가까지 홀딩할까요? 네, 어제 워트를 제가 좀 말씀드릴 때 아직까지 덜 오른 반도체 관련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부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시나 저점 매수랑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좀 상당 슈팅을 좀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에 부합되는 종목이 워트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요 종목 일단 홀딩하시면서 지지라인 보시면서 홀딩하시고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어제 봉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매수 기회 관점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금일 현재 12,000원을 뚫는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윗꼬리가 좀 발생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지지라인 1,500원, 1,500원 지지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12,000원 이상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섰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500원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12,000원 이상까지의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위원님과 전략 세워봤고요. 위원님, 이제 총선 이후에 대한 전략도 저희들 필요합니다. 총선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려나요? 뭐 전략들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이제 선거일이고 그리고 목요일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에서 이제 총선 이후에 좀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 종목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진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목요일 오후 12시 무료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워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중에 변동성을 가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장중에 무료 방송 활짝 열어둔다고 하시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영빈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